안녕하십니까, 명예만입니다. 제가 드디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2월 26일 날 킥복싱 시합이 있습니다. AFC에서 AFC 15에서 시합이 있는데 명예만이 훈련하는 그 영상은 제가 처음 찍는 것 같아요. 명예만이 어떻게 훈련해서 펀치가 이렇게 센지,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해서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하고 어떻게 킥복싱 훈련을 해서 타격이 이렇게 센지 제가 최초로 제 훈련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한번 봐주세요. 이 시합은요, AFC 15, AFC 15 시합에 출전하게 됐습니다. 상대방은요, 한때 국내 킥복싱 최강자로 불리던 유양래 선수입니다. 저한테 선배죠. 예. 하지만 제가 지금은 킥복싱 최강자이기 때문에 예. 뭐 최강자를 가리는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 시합은 원래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어요. 1대3으로 아실 분 아실 거예요. 근데 상대방도 안 구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기가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9세대 킥복싱 최강자 나이가 좀 많은 유양래 선수 한참 지금 현역 최강자 명예만과 2월 26일 AFC 15에서 붙게 되었습니다. 자,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세게! 예, 이번 상대 유양래 선수는요. 펀치와 로우킥을 콤비네이션으로 좀 부드럽게 구사하는 선수입니다. 헤비급 선수 치고. 그리고 상대방과 붙어서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. 하지만 저한테 그런 게 먹힐 수가 없죠. 예. 펀치, 로우킥 하지만 펀치력이 저보다 약하기 때문에 예. 전 로우킥 그 거리를 뚫고 들어가서 유양래 선수가 싫어하는 거리에서 들어가서 펀치로 안면에 한 방 꽂을 겁니다. 한 방이 안 쓰러지면 두 방에. 예. 딱 해서 끝나면 경기가 아마 한 빠르면 1라운드 후반, 늦으면 2라운드 한 초반쯤에 유양래 선수가 펀치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장구를 굳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시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상대방 유양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링에서 화끈하게 하기 위해서 체력 안 배는 훈련 이런 거 안 합니다. 그냥 몰아붙일 거예요. 그냥 펀치 꽂을 겁니다. 얼굴에다가. 그래서 유양래 선수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어설프게 작전 짜지 마십시오. 그냥 맞불 놓을 겁니다. 선수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 훈련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도 안 힘들어요, 저는.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잖아요. 저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숨이 찬 것도 없어요. 근데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?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. 아이씨,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. 죄송합니다. 조용히 계세요. 이거 한마디. 프로 선수들, 뭐, 메이웨이더, 냉각 치료 같은 거 하죠. 저 그런 거 안 합니다. 남자는 이런 눈에서 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에? 이번 경기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유양래 선수 할 것 같아요, 이거? 나이가 많아서 감기 걸려요. 전이 가는 겁니다. 이거 구독자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경기 결과는 무조건 제가 이기죠. KO로 이기는 겁니다. 예. 감독님도 빨리 하세요, 지금! 예? 빨리 벗고! 2월 26일 AF15 시합 유양래 선수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 아!
잠깐 찍어봐.